블랙 사바스를 좋아하신다면 기어 타임스 먼저 보십시오. 네, 비중의 열중갑을 지향하는 버즈비 TV의 악기 버라이어티 고품격입니다. 고품격. 네,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뭐 선생님. 네. 연주로 시작하시죠. 아, 그러시죠. 와. 바로 피크점 주실까요? 예. 피크점이 아니지 소주점. 소주를 아닙니다. 조금 더 알아보고 드리도록 하시죠. 네. 흑에피인데 흑에피. 네, 그렇죠. 흑에피. 네. 흑에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블랙 사바스의 기타리스트 토니 아이오미. 암흑의 제왕이죠. 어둠의 제왕인데 가만 보면은 이렇게 이미지요. 블랙 사바스 이런 이미지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굉장히 뭐랄까 어둠의 제왕 막 이런 느낌이기는 한데 네. 이 기타 들고 있는 사진 보면요 토니 아이오미 선생님이 무슨 교회 집사님 같으세요. 그렇죠. 네. 십자가 너무 많아. 네, 평화로운 이런 느낌으로 이제 기타를 이렇게 딱 들고 계시는데요. 우리 토니 선생님 어떤 이미지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이미지세요. 다 아시고 네, 계시죠. 되게 멋나는, 네, 멋스러운, 멋쟁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왠지 그런 거예요. 전도사님도 아니고요. 집사님 느낌입니다. 집사님, 네. 교회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는. 네, 묘하게 네, 몇 분이시고 네. 오토바이 타고 기타 메고 오시는 그런 집사님 같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에피폰의 토니 아이오미 G400의 저기 레스폴인데요. 이건 에피폰 레스폴이죠. 그래서 이 토니 아이오미의 시그네처로 출시가 된 모델인데 뭐 간단하게 스펙을 살펴보자면 일단 마마로로 네,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인레이에도 엄청나게 십자가가 쫙쫙쫙 박혀 있고요. 집사님 기타답게 집사님이 괜히 청년부 가가지고 투시 아파갖고 지면 막 때릴 것 같아. 이 똑바로 태그 센터링 저 개발 막 이런 거. 네, 우리 디테일한 음모론들을 자꾸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뭐 나머지 스펙들도 이렇게 보시면은요, 마호가니 넥과 로즈드 핑거보드에다 24프렛 달려 있어갖고 굉장히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높은 네 연주도 할 수 있고 스케일이 나름 짧은 편이에요. 짧은 편이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무게나 뭐 연주감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편안한 편이고요. 올블랙이라 가지고 아주 다크한 포스를 팍팍 풍기고 있죠. 박쥐 한 마리 이렇게 박제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픽업은 깁슨에서 사용된 토니 아이오미 시그네처 픽업이죠. 이제 헤비한 그런 블랙 사버스 톤을 내는데도 잘 이렇게 구현이 되는 이런 사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 이제 블랙 사버스 노래를 들어보면 암흑의 제왕 같지 않고 동요 헤비메탈 버전 같죠? 네, 그렇습니다. 암흑의 동요 같은 암흑의 느낌이죠. 동요 같은 느낌. 네. 그래서 좀 그 오지 오스본도 참 우스꽝스럽게 불렀지만 나름대로 몇 번 들으면 간지가 줄줄 흐릅니다. 네, 아, 진짜 그, 헤비합니다. 네, 아이언맨 한번 쳐주시죠, 선생님. 올 곳이 왔군요. 네.
이게 참 대단한 게 기타와 보컬이 유니즌으로 가죠. 유니즌으로 네. 그러면서 아~ 처음에 시작할 때도 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킥, 구구구구 따라라라따 따레라레라레라라따. 네, 이게 아이언맨인데 이 영화에 잘 묻죠. 영화에는 잘 묻는데 네, 따로 들으니까 뭔가 굉장히 예, 그렇습니다. 아이언 보이 같고요. 아이언 네. 뭐, 나비야 날아와 이리 앉아와. 그렇습니다. 묘한 어둠의 세계를 갖고 있는 블랙사버스의 토니 아이오미 선생의 시그니처 모델 같이 보고 계십니다. 클린턴부터 모니터 쭉 해볼게요. 마샬 클린턴입니다. 네. 마샬 클린턴 왜 이렇게 오늘 클린턴이 좋지? 이게 동요에 뭔가... 잘 어울려. 네, 그러게요. 라리라리라라란다라라란. 네, 아이언 보이였습니다. 네. 팬더에도 잘 어울리고요. 네. 어, 소리 힘은 좋으네. 이렇게 푸들푸들한 손인데도 선명하게 살아있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 오늘 이렇게 아이언맨 재밌죠? 아이언맨 네. 재밌죠. 아이언맨. 그렇습니다. 영화도 재밌고. 네, 그러네요. 네. G코드를 네. 바로 이렇게. 네. 네, 그러면은 이제 개인톤 블랙 사버스 암흑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팬더에도 이 정도네요. 네. 아, 마찰이면. 어우 좋다. 잘 들어왔습니다. 아주 헤비하네요. 시원하다. 네, 토니 선생의 그런 어떤 어둠의 철학에 네. 잘 묻어있는 그런 악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가격대는 65만원대 60만원대 중반 정도에 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헤비한 그 느낌이 오늘 저희가 리뷰하는 제품들이 전체적으로 입자가 굵어요. 굵어요. 네. 네, 입자가 굵은 느낌의 굉장히 거친 사운드를 자랑하는 디스트가 상당히 매력적이네요. 그렇습니다. 뭐 토니 아이오미 선생님을 오리지널을 한번 설명해 볼까. 토니 아이오미 선생은 왼손잡이고요. 이게 이제 완전히 왼손잡이 기타로 제작돼 있고 오리지널은 여기 0 프렛이 있습니다. 네. 너트 다음에 그리고 009 세트에 줄을 끼고 1번 줄, 2번 줄이 둘 다 008. 네, 이게 손가락이 몇 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치기 좋게 골무로 집기 좋게 네. 이렇게 제작돼 있으니까 아, 참 어려운 상황에서 기타를 치시는 분이죠. 네. 손가락도 몇 개 없으시고. 1집 때랑 4집 때랑 손가락이 몇 개 없어 더 없어져가지고 더 좀 사운드가 좀 더 이렇게 좀 아이언맨처럼 삼박해진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빠른 속주가 안 돼가지고 자 그리고 뭐 사운드 메이킹은 이제 거꾸로 합니다. 풀 게인으로 집어넣고 마샬 앰프를 울리다가 게인 몇 개를 끄죠. 그러면 소리가 탁 튀어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애드립을 하고 그때 솔로를 하고 네. 다시 뭔가를 밟아서 백킹을 치는 네. 좀 반대되는 이렇게 정말 참, 자기만의 어둠의 세계가 특별하신 분이에요. 특별한 세계가 네. 있습니다. 정말 블랙하신 양반입니다. 네. 어쨌든 잘 보셨고요. 네. 뭐 이게 뭐 사실 이렇게 장르적으로 이렇게 보자면은 굳이 뭐 그런 다크한 그런 게 아니더라도 아까도 들어보셨지만 고와요. 고와요. 클린턴. 클린턴도 곱고요. 네. 그래도 곱고 네. 뭔가 입자가 굵은 그런 디스트 톤이 잘 어울릴 수 있는 음악이라면은 뭐 예. 빈티지 장르가 아니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구입하실 수 있겠네요. 네. 십자가도 쫙쫙 있고요. 예. 네, 부담 없이 구입하신 다음에 이제 예. 헤비한 찬송가를 부르실 그렇죠. 수가 있는 거죠. 내게 강 같은 평화 뭐 예, 이런 느낌으로 네. 예, 뭐 그렇게 강 거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줄 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에피폰도 이렇게 좀 잘 만들지. 아, 그렇죠. 뭐 다른 에피폰이 못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이건 특히 잘 만들었네요.
야, 그래서 뭐 다른 에피폰을 까재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이걸 좀 부각시키려고 제가 살짝 이렇게 역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소주를 네 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많이 주시네요. 네. 뭐 그냥 저는 뭐 딱히 뭐 제 취향이 기타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는 한두 편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니 아이오미만의 독특한 어둠의 세계. 뭔가 완전히 헤비하다고 보기에는 또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렇다고 뭐 아주 가볍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기에는 또 굉장히 다크한 거고요. 그러니까 뭔가 유니크한 철학이 담긴 그런 어둠이 있습니다. 저는 뭐 제 취향을 좀 반영해서 딱히 제 취향은 아니라 해작곡 두 그룹 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 네. 극과 극, 극명하게 이제 곡으로가 갈립니다. 그렇습니다. 네, 토니 아유미의 시그네처 SG G400 같이 보셨고요. 아, G400이었죠. 네, G400입니다. 사인도 들어있고 멋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저희 더 좋은 악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